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자 커말 홍대성입니다. 오늘 섹션 2 인터넷 서비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첫 번째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인데요. 월드 와이드 웹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와이드는 넓은, 전 월드는 세계. 그 다음에 앱은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놨다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그냥 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www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어떤 원하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글로 넘어가죠. 하이퍼 개념이에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우리가 www.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인터넷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 이메일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우편이라는 말보다 이메일을 더 많이 쓰죠. 이제는 이메일, www, 월드와이드웹, 이메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FTP. FTP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냐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트랜스퍼가 전송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우리 갈아타는 곳, 이렇게 트랜스퍼 써있잖아요. 여기서는 전송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파일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예요. FTP. 우리 기본 포트번호 배울 때, URL 배울 때 FTP 기본 포트번호 몇 번이었었어요? 21번 기억나시나요? FTP. 그 다음에 텔넷 리모트 로그인, 그래서 원격 로그인이에요. 원격 접속. 멀리 있는 컴퓨터를 마치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텔넷이에요. 텔넷. 우리 텔넷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번호 몇 번? 23번 기억나시죠? 23번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키라는 거는 여기 FTP 방금 전에 배운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서 어나니머스라 그러면 이제 익명, 작자, 미상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익명 FTP 서버 내에서 파일 리스트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DB 검색 서비스예요. 아키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된 거죠. 이제는 안 쓰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계층적 또는 메뉴 방식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불편했죠? 고퍼. 다음 베로니카, 고퍼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 그게 베로니카고. 유즈넷, 유즈넷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 얘는 이제 유스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구성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관련 정보를 교환, 조회한다. 뭘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그게 유즈넷이에요. 유즈넷. 그 다음에 IRC, 인터넷 채팅, 인터넷 릴레이 채트라고 해요. 인터넷 채팅을 뜻한다라는 거고. 머드게임, 인터넷 게임이죠.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머드. 그 다음 Waze, WAIS, Wide Area Information Service예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등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고속으로 검색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Wide Area Information Service, Waze. 이번에는 기타 서비스 가겠습니다. 웹 호스팅. 웹 호스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버를 갖다가 빌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독립적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비싸니까요. 그죠? 그래서 웹 서버를 임대해 주는 거. 웹 서버를 임대. 이게 웹 호스팅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도메인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서비스. 뭐라 그런다? 웹 호스팅. 그 다음에 NS룩업. 우리 네트워크 명령어 할 때 배웠었잖아요. 앞에 D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DNS룩업. NS룩업은 IP 어드레스 또는 도메인 이름을 검색해 주는 서비스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Who is, 누구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다라는 거고. 로밍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우리 내 휴대폰을 외국에 나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외국에서도 자신의 무선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라는 거죠. 로밍. 이 ROAM, 로움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로밍 서비스예요. 웹페이지 관련 에러 메시지 가겠습니다. 403 포비든. 포비든이 무슨 뜻이 있냐면 금지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접근 금지됐다, 너는 쓸 수 없다, 권한이 없는 자료를 보려고 할 경우에 403 포비든 이렇게 나타내줘요. 포비든, 금지, 접근 금지. 영어 단어 뜻을 좀
알고 계시면 편하세요. 이번에는 404 나파운드. 나파운드는 무슨 뜻이에요? 못 찾겠다, 깨꼬리죠? 못 찾겠다 이거죠. 네가 원하는 자료를. 그래서 요청한 URL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나파운드. 이번에는 500 인터널 서버 에라. 인터널 그러면 내부의 서버가 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버에서 당연히 서버 에라니까 CGI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 CGI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기억나시죠? CGI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행 권한 이게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내부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503 서비스 언이 들어가면 아니올시다죠. Available 그러면 쓸 수 있는 근데 언이 들어가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서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거죠. 접속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DNS 에러라는 거 Domain Name System, Domain Name Server 기억나시죠? IP 주소는 숫자로 돼 있고 숫자로 돼 있는 거를 사람이 알기 쉽게 도메인 네임이죠.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IP 주소는 접속이 되나 도메인 네임으로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 DNS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DNS 에러 이렇게 나타내줘요. 전자우편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 당연히 이미지, 사운드라든가 동영상, 문서 파일을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해서 전송한다라는 거고 한글 같은 경우는 8비트예요. 그래서 인코딩으로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메일 주소 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용자 아이디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골뱅이라고 하는데 @기호죠. @at@기호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기호 그 다음에 호스트 도메인명 예를 들어서 drcom@기호골뱅이영진.com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전자우편 프로토콜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SMTP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심플 메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다 거두절미하고요.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당연히 전자우편을 송신은 뭐예요? 보내는 거죠. 송신에 이게 심플 메일인데 S를 송신의 송 S 송 시옷 생각하세요. SMTP는 송신 전자우편을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이번에 POP3 같은 경우는 이 앞에 PO가요.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체국 아니겠습니까? 우체국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뒤에 꼭 3이 붙어요. 3가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수신, 팝수 이렇게 알아두세요. SMTP, S송신, POP3, POP은 수신. IMAP 같은 경우는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인데 얘는 전자우편의 헤더, 머리글 부분만 수신을 하는 개념이에요. IMAP, 특징적인 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MIME라는 건 뭐냐면 이 M이 Multi-Purpose 그러면 여러가지 목적을 위한 IM은요.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이 뜻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동영상, 사운드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멀티미디어죠.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미디어 지원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가 멀티미디어가 아니고 멀티퍼포즈거든요 원래는. 근데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많은 매체를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퍼포즈. 이메일을 보낼 때 멀티미디어 개념도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MIME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준다. 근데 요즘 웬만한 전자우편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MIME는 의미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그래서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로 잘 나오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전자우편 구조, 프롬이라는 건 뭐예요? 프롬, 보내는 사람 뭐뭐로부터, 투는 받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일 때는 쉼표로 구분합니다. CC라는 거는 뭐냐면 카본 카피, 그래서 참조인이요. 참조인의 주소. 그 다음에 BCC는 블라인드 카본 카피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받아도. 그래서 숨은 전자 우편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카본 카피 BCC에 기재된 숨은 참조인의 주소는 수치인, 그 다음에 참조인의 메시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은 전자 우편 BCC, 블라인드 카본 카피, BLIND, 블라인드,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데이트는 날짜고, 서브젝트는 주제. 요즘은 대부분이 한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만 좀 정확히 알고 가시고요. 카본 카피, 참조인의 주소고, 블라인드 카본 카피, BCC는 숨은 전자우편 주소. 그래서 받는 사람, 수치인, 참조인, CC, 거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본문에는 당연히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아이디, 메시지에 지정된 식별번호, 발송인의 서명, 뭐 이런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발송인의 서명 같은 거, 메시지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자우편의 머리글의 구조는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전자우편 용어, 여기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답장이라는 거, 리플라이, 뭐예요?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냥 답장 보내는 거죠. 메일을 보낸 발송자에게 메일을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전달, 우리가 전달이라는 표현, 포워딩 한다고 그러죠. 포워딩, 요 의미는 많이 사용을 해요. 포워딩, 받은 메일을 원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포워딩하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전달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워딩해, 포워딩해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첨부, 어태치먼트, 파일 첨부하는 거죠. 메일에 파일을 덧붙여서 보내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동보라고 하거든요. 동보, 이거는 동일한 메일을 동보,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자우편 용어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고요. 스팸 메일이라는 건 뭐냐면 광고성 전자우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우편이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보낸다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래서 이 스팸 메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크 메일, 그 다음에 또 벌크 메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스팸 메일, 정크 메일, 그 다음에 벌크 메일 이렇게도 불러요. 이번에는 이제 폭탄 메일, 메일밤이라는 거 있는데 상대방한테 용량이 큰 메일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메일 서버를 갖다 마비시켜버리는 거, 이게 폭탄 메일이고, 옵트인 메일, 우리가 옵트 그러면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옵션 생각하면 되죠. 옵션, 옵트인데, 옵트인 그러면 뭔가를 보내, 허락해 줄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트인 메일이라는 거는 메일을 보내도 됩니다 라고 사전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성 이메일로 받기로 사전에 수락한 것, 그래서 사전에 수락한 것, 그게 옵트인이에요. 수락한 것으로 고객의 의사에 준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트인 메일, 그 다음에 메일밤, 폭탄 메일, 스팸 메일, 혼돈하지 않을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요.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너리 모드가 있고 아스키 모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이진 모드, 그 다음에 아스키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이너리 모드라는 거는, 바이너리 모드는 이진,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나 실행 파일, 동영상 파일이나 실행 파일 전송에서는 바이너리 모드예요. 바이너리 모드고, 아스키 모드는, 아스키 모드는 아스키 코드, 그죠? 아스키 코드의 텍스트 파일 전송이
전송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모드 그러면 동영상 실행 파일이고 ASCII 모드 그러면 텍스트 파일. 이번에는 이제 계정이 없는, 우리가 어카운트로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계정이 없는 FTP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ANON YMOS FTP 서버 이렇게 부르는데 Anonymous 작자 미상의 또는 익명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FTP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버를 Anonymous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익명 FTP 서버에서 아이디는 그냥 ANONYMOUS Anonymou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그냥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FTP 명령 가겠습니다. GET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GET. 그 다음에 MGET 그러면 멀티 여러 개,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때 MGET. PUT이라는 거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할 때, 한 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게 PUT. 그 다음에 MPUT 멀티 PUT이죠. 여러 개의 파일을 갖다 업로드한다라는 거. 그래서 GET하고 MGET, PUT, MPUT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TYPE이라는 건 유형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송 모드를 설정한다. 그래서 ASCII 모드, 바이너리 모드, 동영상이라든가 실행 파일은 바이너리, ASCII 코드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은 ASCII 모드. TELNET, TELNET은 뭐의 약자냐면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TELNET이에요. 얘는 리모트 로그인, 우리 리모트 그러면 원격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은 접속이고, 우리가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 아시죠? 근데 리모컨 그러잖아요. 리모트 컨트롤을, 그 리모트예요. 그래서 텔넷은 우리가 리모트 로그인 요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원격에서 접속하는 개념. 원격지의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시스템 관리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텔넷. 그러니까 텔넷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세계 어느 지역의 컴퓨터든, 또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거리 제약 안 받겠죠? 거리상에 제약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텔넷 리모트 로그인이에요. 유즈넷이라는 건 뭐냐면 관심 있는 분야끼리 그룹을 지어요. 그룹을 지어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고 들 수 있는 서비스, 그걸 유즈넷 이렇게 불렀어요. 유즈넷. 유즈넷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유스그룹, 유스그룹이라는 건 토론 그룹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입이라는 거는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면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유스그룹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 가입했다라는 거죠. 포스팅, 포스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냥 많이 사용을 하죠. 글 올리는 거, 특정 유스그룹의 글 또는 파일을 올리는 행위 우리가 포스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글이나 파일을 올리는 행위 포스팅. 크로스포인트 그 포스팅 이건 뭐예요? 뭐 여러 군데 올리는 거죠. 하나의 글을 여러 유스그룹에 게재하는 행위 크로스포인트 그 포스팅. 그 다음에 아티클 기사죠. 게시물. 그 다음에 스레드, 얘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떤 내용에 대한 기사, 그 기사에 대한 질문, 퀘스천, 답변, 앤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그걸 스레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NNT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유스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유스 그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다이제스트, 소화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기사를 요약해 놓은 거, 그걸 다이제스트라고 해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유즈넷에서 대표적인 그룹들, ALT 그럼 무엇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주제, COMP 컴퓨터, 다음에 소사이어리 SOC예요. 사회와 관련된 주제, 알리시는 여가와 활동,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터크는 토크에 관련된 주제, 비즈 비즈니스죠, 사업에 관련된 주제, SCI 컴퓨터를 제외한 과학 분야, 그러니까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유스, 유스 그룹 이용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주제, MISC 잡다한 거, 그죠? 잡다한 주제, HAN 한, 그러면 한글로 된 뉴스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맞다 틀리다 잘 언급을 했었죠. 인터넷 관련 용어. 인터넷 관련 용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트렌드,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WIPI라고 하는데요. WIPY, WIPI. 얘는 와이어리스, 그런 무슨 뜻이에요? 선이 없는, 그 다음에 인터넷이다라는 건데, 플랫폼이에요. 선이 없는 인터넷 플랫폼,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죠. 뭐를 하기 위한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인터 오퍼 어빌러리, 그러면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얘가 인터 오퍼 어빌러리는 서로 같이 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동통신 업체 여러 업체들끼리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같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바로 이거죠. 인터 오퍼 어빌러티 어빌리리. 플랫폼을 혼자서 개발해서 쓰다 보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업체 간에 우리 같이 쓰자, 플랫폼 만들어 놓고, 그거예요.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이거예요. WIPI. 혼돈하지 않을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블루투스는 중요합니다. 블루투스, 파란이, 과연 블루투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요즘 웬만한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어폰, 에어팟 전부 다 블루투스죠. 얘는 무선기기,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선기기 간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이 부분,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의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I3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PANS, 뭐의 약자냐면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이거 약자야.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의 산업 표준. 요 텍스트 IE3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PAN의 산업 표준,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 그대로 넣어 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달달달은 아니우셔도 딱 텍스트를 봤을 때, 이 센텐스를 봤을 때, 아, 블루투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브로,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얘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 높은 전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한 서비스예요. 와이브로, 많이 들어보셨죠? 와이브로. 그 다음에 BCS라는 게 있는데,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서비스예요. 컨버전스가 융합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역 융합 서비스입니다. 주문형 온 디맨드, 이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주문하다가 온 디맨드예요. 그래서 주문형으로 송수신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다. BCS. 그다음에 DMB, DTV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고속 이동 시청, 초고화질 방송. 그래서 기존 방송의 한계를 갖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차세대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그래서 DMB 우리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요번에 이제 유홈이라는 거 있는데요. 유홈, 유비쿼터스 홈이잖아요.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홈 오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비쿼터스 시큐리티, 그러면 이제 보안이죠. 그 다음에 유헬스, 건강, 병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건강체크 같은 거 하는 거, 주거, 지역 단위의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유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요거요, 텔레매틱스.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절대로 한글로 위치 기반이라고 시험지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LBS라고 나와요. 이게 로케이션의 L, 베이스의 B, 서비스의 S. 시험 문제는 LBS로 나옵니다. LBS 시험 문제 절대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안 나와요. LBS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죠. LBS. 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주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통신망을 통해서 확보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로케이션 베이스드 LB 바로 나오는 거죠. 위치 로케이션의 L 기반으로 베이스드 LB, 그다음 S는 시스템이니까 또는 서비스. 교통 안내, 긴급 군안,
물류 정보 등을 갖다가 제공하는 이동형 정보 활용 서비스예요. 그래서 텔레매틱스, 그다음에 LBS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RFID, 그다음에 USN. 이 RFID 같은 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약자가 되게 재밌어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USN, U 센서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사물에 센서 기술, 센싱,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 기술을 탑재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처리, 그다음에 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출입 관리, 주차 관리, 그다음에 책 같은데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맨 뒤에다 이렇게 붙여놓죠. RFID예요. ISP는 배웠잖아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 인터넷 관련 회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모티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이모티콘, 이모션, 감정과 아이콘의 혼합어,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나 문자 같은 거, 얼굴 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바타 가겠습니다. 아바타, 분신 또는 화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아바타, 분신 또는 화신을 뜻한다라는 거,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개념에서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이죠. 그래서 복사하게 되면 복사라고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파일에 삽입하는 비트 패턴 기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WLL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와우 서프라이즈 했었는데요. 뭐 요즘은 큰 의미 없고요. 와이어리스 로컬 루프라 그래가지고 무선 가입자 회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전화국하고 사용자의 단말 사이를 무선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집으로 들어오는 전화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하네요 뭐 그랬었지만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 IP 이거 뭐 CF에서도 있었죠. 올 IP라는 건 하나의 IP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올 IP, PSTN, 그러니까 일반 전화 얘기하는 거예요. PSTN과 같은 유선 전화망, 그 다음에 무선망, 패킷 데이터망, 기존 통신망 모두가 하나의 IP 기반으로 통합하겠다. 그거예요. 올 IP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급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가, 저전력의 장점이 있어요. 무선 메시 네트워킹의 표준이고 거리가 좀 짧죠. 반경 30m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20에서 250kbps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최대 255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지급이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무선 관련 용어 WAP 그러면 와이어리스. 여기서 이제 W라는 건 다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거, 무선이에요. 무선인데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토콜이잖아요. WAP 그래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유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결론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유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하잖아요. 변환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WML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거고, 마크업 랭귀지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된 언어 XML을 기반으로 한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마지막으로 WTP 와이어리스 트랜잭션 프로토콜. 트랜잭션 그러면 처리, 업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의 상단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이다. 처리 프로토콜 WTP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섹션 인터넷 서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